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교현동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충주 여중의 건물이고 저 앞 100여 미터 전방에는 야현 사거리가 보이네요. 정면에 보이는 길쭉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빌딩이고요. 이 위치는 충주 도심의 사방면에서 거의 정중앙에 속하는데요. 이쪽 방향 350여 미터 지점에 교현천이란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교현천을 건너면 충주 최대의 상가 밀집지역이 시작되고요. 건물 앞을 통과하는 4차로인 이 예성로는 충주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연수동에서 교현동과 성서동을 거쳐 화암동으로 연결되는 도심 속 메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398평으로 공법상 238평의 바닥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이 대지의 연면적은 369평에 건축면적은 124평으로 계산상 바닥면적 114평의 추가 증축이 가능하겠네요. 이 빌딩의 좌우 남북 길이는 38m이고요. 우측면 끝에 현관이 보이고 빌딩명이 쓰여진 중앙 현관을 기준하여 우측에 4칸의 상가, 좌측에 3칸의 상가가 보이시죠? 이 건물은 1979년에 철권조로 최초 준공이 되었는데요. 44년차 건물답지 않게 외관이 말끄름해 보이시죠? 5년여 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거쳐서 그런 거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건물이 현관 안쪽에서 1979년식의 냄새가 살짝 풍길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이 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건물 우측 4층에 33평의 주택이 있고요. 주택은 우측 현관을 이용하는데 특이하게 3층의 상가를 거쳐야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네요. 현재 이 건물이 총 보증금과 월차임은 5천만원에 500만원인데요. 매매가가 18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말 어림택도 없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한데 이 위치의 땅값이 평당 400만원이면 파는 사람이 서운하고 500만원이면 사는 사람이 서운한지라 450만원으로 감정했고요. 리모델링을 했지만 준공 44년차 연면적 355평의 건축물은 가격에 산정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공실이 있지만 잠시 후 보실 주차장만 제대로 정비하면 공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또한 말씀드립니다. 우측 상단이 지적도에서 회색 부분이 대지의 지형이고 빨간색 하트가 현재 저희 촬영 위치겠죠? 당연히 파란색 펜스가 대지의 남쪽 경계일 테고요. 혹시 좀 전에 제가 길 건너오면서 주차장만 제대로 정비하면 공실률을 낮출 수 있다는 말에 태클 걸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도심에 살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시티워, 주차 전쟁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건물과 상가의 임대에서 주차장과 주차 요건은 아주 중요하고도 첨예한 조건 중 하나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 400여 평 중 150여 평을 건축 면적으로 사용 중이죠.
그럼 250여평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맨바닥이겠죠. 그렇다면 공기관 건물 말고 개인 소유 건물 중에 이만한 주차 공간을 갖춘 건물이 흔할까요? 드물까요? 무지하게 귀합니다. 뻥치지 말라고요? 진짜입니다. 본 건물 뒤쪽에 위치한 요 경영철골조의 건축물은 14평의 면적으로 93년에 사무소 용도로 준공이 되었고요. 당연히 대지 면적 내에 있는 건축물인 거고요. 건축 자재 뒤로 둘러쳐진 벽돌담이 대지의 동쪽과 북쪽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암튼 저 같으면 경영철골조도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 텐데, 만약 주차장이 뭔 대수냐, 빈터에 건물이나 신축할란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 대수만 맞춘다면 공법상 바닥면적 114평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제 잠시 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상가 내부는 못 보여드리고 현관과 복도만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서 몇 군데에서 아, 79년식이구나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암튼 건물 내 현관의 리모델링, 그리고 상가 내부의 화장실 설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능력자께서 인수하시면 어떨까 싶은 18억 상가 빌딩의 내부 멘트 없이 보실까요? 흐르는 곡은 See You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서 만나요 입니다.
토지 가격만으로 매매하는 대형 상가 빌딩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요. 4차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398평, 연면적 355평으로 79년 준공의 4층 건물입니다. 건물 뒤편에 대형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총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차임은 500만원이네요. 토지 가격만을 반영한 매매 금액은 18억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